여러분, 제리입니다. 집순이가 이렇게 밖에 있죠. 여기 어디냐면요, 저 지금 동대문에 와 있어요. 여기 짜란. 네, 동대문에 있는 현대시티 아울렛인데요. 제가 여기를 딱 두 번 와봤는데 한 번은 무슨 미팅을 하러 왔었고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무신사 촬영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기 처음 와봤는데 여기 엄청 크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쇼핑하기에 건물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가보실까요? 짜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한샘석 주얼리. 이걸 뭐 하고 있나봐요. 지금 한샘석 기획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먼저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메트로시티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트로시티입니다. 아, 지금 뭐 탄생석 뭐 하는 거예요? 아, 요거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12달 탄생석이에요. 여기 1월달, 2월달, 3월달. 지금은 이제 2월달 끝났으니까 3월달 요거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실물 제품인데 벗겨지지 않게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로고가 M자가 들어가 있어요. 잘 나왔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45,000원. 네, 45,000원이고 저희는 또 6개월 이내에 한번 도금 처리 무상을 해드릴게요. 전국 어디나 다 60개 매장에 가서 에이스 받으셔도 돼요. 선물로 하기 되게 좋다. 되게 괜찮으세요. 진짜 한번 착용하실래요? 아, 네. 네. 이게 3월 탄생석이래요. 여기 있어서 여기 3월달 있거든요. 아쿠아마리. 예. 고객님은 이렇게 티에다가 내놔도 되고 사진 옷 입으면 좀 짧게 해서 입고 괜찮아요. 메트로시티 잘 나왔어요. 저희 인기 상품이에요. 잘 어울리시네. 진짜 실버인데 고급스러워서 그쵸? 선물하기 일단, 너무 좋겠다. 예, 선물하기 좋고 가격이 또 착해잖아요. 아, 네네. 요거 사면은 저희가 선물로 드려요. 이제 선물 주면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데일리로 하긴 괜찮고. 오, 예쁘다. 이것도 저희가 2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딱 선물하면 진짜 좋겠다. 좋죠. 예, 예. 메트로시티 거는 완전 고급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브랜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볼게요. 다음은 여기 해리메이슨이라는 브랜드에 가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해리메이슨입니다. 여기도 탄생석 그거 있어요? 예, 탄생석 저희는 반지가 있어요. 되게 정교하고 깔끔하고 예뻐요. 완전 멋있네, 생긴 게. 네, 보여드릴까요? 네. 오픈형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프리로 약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금액도 저렴하고요. 브라우스 제품으로 해서 지금 59,000원인데 우와, 이게 19,000원이에요? 네. 우와, 진짜 저렴하다. 데일리로 끼셔도 되고 레이어로 끼셔도 되고. 한번 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우와, 예쁘시다. 아, 진짜 예쁘다.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네, 심플하면서도.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해리메이슨 뭐가 써 있네. 제가 1월생인데 이거 예쁘네요. 쇼핑백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예. 예쁘죠. 이런 거는 사이즈가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남자친구분들이 여자친구 사이즈 몰라서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냥 상관없이 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리메이슨에서 뮤젤이라는 브랜드로 한번 가볼게요. 탄생석 그거 보고 싶은데. 네, 여기 지금 12가지 탄생석이 있거든요. 고객님, 14K 제품에 탄생석 넣었고. 요 목걸이 같은 건 얼마예요? 목걸이는 지금 18만원인데 69,000원에 할인해 드리거든요. 여기 써있네. 굉장히 할인폭이 크고요. 귀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14K 귀걸이인데 7만원인데 22,900원에 드리고 있어요, 고객님. 색상도 너무 예쁘죠? 네. 네. 우와,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네. 오, 이쁘다. 색깔이 포인트 돼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빛깔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하시고 샤워 뭐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14K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보면은 금이에요, 금. 또 색깔이 이렇게. 네. 그렇게. 크래치가 보통은 14K로 해서 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데 저희는 14K 침이 들어있는 이런 좀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젊으신 분들이 하시기 좋게 이렇게 나왔어요. 14K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고요. 그냥 착용하고 계셔도 항상 변함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브랜드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탄생석 그 네. 보고 싶은데. 여기는 반지네요. 1월달에는 이렇게 가는 색깔로 해서. 아, 예쁘다. 이거는 뭐 금이에요? 네, 14K 반지고요. 금이구나. 위에 하나만 하셔도 되지만 너무 예쁘다. 다른 그런 얇은 반지들이랑 섞어서 레이어드 하셔도 예쁘고요.
생각하시는 호반지랑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오, 그러네요. 이게 워낙에 심플해가지고 이게 다른 거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진짜 예쁘다. 얘는 얼마예요? 이 제품이 저희가 7만 원대 상품이 세네 여기도. 지금 15% 정도 할인해서 32,900원. 진짜 저렴하다. 네, 이거 진짜 예뻐요. 이렇게 같이 해도 너무 예쁘고 이게 색깔 포인트가 있어갖고 이렇게 하나만 해도 손이 되게 예쁘고 여리여리해 보여요. 이거 진주도 한번 껴볼게요. 네. 와, 같이 해도 너무 예쁘죠. 이게 이렇게 예쁘고 14K인데 가격이 이 가격이라는 게 거의 요즘 액세서리도 이 가격에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렴한 것 같아. 이 밴드도 보시면 그냥 민자가 아니라 겉에 이제 약간 이렇게 코팅을 해서 반짝임도 있고 예쁘죠. 다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탄생서 구경은 이렇게 끝났고 한번 쭉 더 구경을 해보려고 이제 뭐가 있는지. 오, 이쁘다. 이제 봄이어갖고 이렇게 컬러풀한 제품도 너무 예쁘네요. 건물 안에 이런 막 큰 카페 같은 것도 막 있더라고요. 여기도 되게 예쁘죠. 데이에스티나 같은 거 있고. 오, 이쪽은 한섬 라인들이 쫙 있네요. 한섬이 이렇게 다 입점된 데는 강북에서 여기 아울렛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트렌치 되게 예쁘네. 그래서 이렇게 건물 벽 한쪽을 다 한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까 봐요. 지하 1층으로 지금 와봤는데 여기도 옷이랑 막 그런 거 있는데 예쁘네요. 톡톡 튀고. 오, 너무 귀엽다. 이쪽은 좀 젊은 층이 쇼핑하기 좋은 ABC 마트도 있고 또 아리따움 미용실도 있고 다이소도 있고 랄라블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다 있어. 지나가다가 이런 데가 나왔는데 여기 완전 멋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또 교보문고가 있네. 우와, 되게 잘 꾸며놨다. 엄청 커요. 저 끝까지 있어. 이런 식으로 편하게 책도 볼 수 있고.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도래도래도 있어요. 우와, 저거 예쁘다. 돼지. 저기 오렌지가 있습니다. 저 렌즈 좀 사야 돼서 가볼게요. 시크리스 내추럴 시리즈는 13.1 사이즈고 20개입에 3만원이에요. 13.1 사이즈고 13.5 사이즈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네, 이걸로 도와줄게요. 렌즈를 샀습니다. 지하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요. 배고파. 아, 이게 딱 건물 컨셉이 이건가 봐요. 풀 이렇게 해놓는 거. 푸드코트 같은 거 같은데 엄청 크고. 아니,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다 되게 예쁘죠? 이거 막 간판 이렇게 매달아놓은 거 봐. 약간 외국 느낌? 밀탑.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봤는데 대전에서는 본 적이 없는. 지하 2층은 식당가인 것 같아요. 식당이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되게 예뻐. 떡볶이 맛있겠다. 이 근대 골목 단팥빵 이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대구에서? 여기 진짜 데이트나 친구들이랑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메뉴도 너무 다양하다. 이 로봇 김밥 여기 맛있는데 분식. 여기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이에요. 2층 생활용품? 집 꾸미기? 그런 매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쁜 거 많다. 친구 매장들도 있고. 우와, 여기는 펫 용품점인가 봐요. 우와, 귀여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 3층인데 여기는 여성 의류들 좀 이런 거 제가 쉬즈미스라든지 이런 데코 뭐 이런 브랜드. 그리고 여기는 4층인데 영 캐주얼이래요. 여기는 이런 느낌 온앤온 보브라든지 톰보이라든지 게스라든지 이런 느낌. 5층은 지금 영 스트리트라고 돼 있는데 스트릿 의류들이네요. 캉골, 행텐, 휠라 같은 베이직 하우스. 그리고 여기는 반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성 패션 루이카토즈, 시스템, 타임, 에지오, TNGT 이런 브랜드들. 스포츠, 골프, 아이더라든지 나이키, 레노마, 노스페이스, 리복.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웬만한 브랜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죠? 8층은 아동복 유아. 귀여워. 저기 너무 귀엽다.
아동복 매장이라 그런지 되게 색깔도 귀엽고 귀여워. 가방에 인형. 가방이 너무 귀엽다, 힐라키즈. 9층에 식당가가 또 있네요. 식당같이 이렇게 다 딱 개별적으로 돼 있는 느낌이네요. 시부이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러 왔는데 이렇게 이쁠 일이야? 왜 이렇게 예뻐? 어머, 저 여기 사진 찍고 싶어요. 제가 맨날 여기에 일만 하러 와가지고 오늘은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어서 와봤는데 탄생서 기획전 같은 거 하고 있어서 구경하고 이 건물 도대체 뭐가 있는지 구경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다양한 매장이 있고 뭐 남자 옷을 사야 되든 여자 옷을 사야 되든 뭐 애 옷을 사야 되든 뭐 맛있는 걸 먹어야 되든 뭐 영화를 보든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 인테리어가 너무 깨끗하고 예뻐가지고 그거에 오늘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